나는 지금 미리 말할게. 난 5시에 모여도 딸딸이는 하지 않을 거야. 난 딸딸이 할 게 없어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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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 형! 나 방송 중인데? 나도 방송 중인데? 어 형 영도 재밌는 거 본다. 나 지금 좀 바빠. 나도 오우! 봤어? 나한테 했던 거? 나 그거 잊지 말아봐. 나도 보고 있거든? 역시 하루님이 진짜 개쩔어. 네가 하루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루 함부로 말해. 너. 나는 하루뿐 아니라 하루 이틀 내일 모레까지 사랑해. 나는 4년 전부터 봤어. 나는 4년 후까지 볼 거야. 그 전에 형 죽어. 뭐라고? 내가 죽여버릴 거야.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을 죽여? 아니 형. 디스코드 혹시 들어올 수 있어? 디스코드? 왜? 나 지금 아구이프랑 가티 있거든? 아니야 근데 형 들어오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형 내일 뭐해? 아니 내일 부탁해 없고 왜 형을 노딱 지급하지? 어? 형 씨발 디스코드 못 쓰잖아. 아 씨발 1분만에 들어가 봐 씨발. 아 일단 해봐. 어. 내가 봤을 때 저거 무조건 5분 걸린다. 아직 안 끊었잖아. 어 형 뭐야 왜 어떻게 벌써 왔대? 여보세요. 어 형! 와우! 이 정도는 개껌이라고. 아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나랑 아구이뻐랑 내일 그 천안 근처에 있는 그 캠핑 장소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. 그냥 당일치기로 같이 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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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조야? 갈래 무세요? 대답? 몇 시인데? 대답해야겠지? 몇 시인데? 대답해야겠지? 갈 건지 말 건지 말해야겠지? 갈 건지 시간을 알려줘야지 내가 갈 수 있겠지.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. 왜 시간을 따져 우리 사이에. 아니 씨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냐 장소와. 내가 딱 갈래 했는데 막 새벽 3시 저쪽 뭐 순천 아니면 막 땅끝마을 이럴 수도 있잖아. 만약 새벽 3시 땅끝마을이었어. 근데 우리가 가 그럼 안 따라올 거야? 우리는 오빠가 지옥불까지 간다 그러면 따라가 줄라 그랬는데 오빠는 그러니까. 그런 마음이었구나. 그러니까. 잠깐만 구이야 땅끝마을도 맞은다고 방금 말한 거니? 지옥불도 따라오겠다고? 응. 저는 가 지옥불에 초대할게. 어딜 데려가려고? 저 형이 말하니까 지금 아니야. 무서워 씨발.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난 내일 야방하고 뭐 그러지 뭐. 그러면 내일 그래? 6시쯤에 5시쯤에 아우이뽀 집에서 막 모이는 걸로. 어 그래야 그래야. 그러면 운전은 형이 해주는 거야? 어 알았어. 아싸 누구 방송으로 킬까? 쟤 지금 자기 방송으로 키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임. 그럼 내 걸로 킬래. 각자 켜. 아 잠시만 그냥 자기 방송으로 각자 다 키면 되잖아 그냥. 근데 오빠 많이 발전했네. 디스코드도 한 번에 들어올 줄 알고. 그니까 나 20대야 뭐래 그래봤자 내년에 30대 아니야 또? 그거 알아? 나 요즘 원래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정부 탓도 했었어. 내가 윤석열 나이로 어랑은 상관이 없는 바닥이에요. 윤석열 씨 때문에 29살이 돼가지고 9수가 시작돼가지고 나의 여보세요? 네. 예. 윤 대통령님께서 한 2년 땡기는 바람에 내 9수가 시작돼서 그 음지 방송 하는 거 아니지? 아 무슨 소리야? 아 요즘에 음지 방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어 한번 다녀왔다고 다녀왔다니 예 공파야 거기는 음지가 아니고 아포칼립스였어. 황무지였어 황무지. 그래 그럼 나도 내일 오랜만에 천안 가가지고 옷 좀 챙기고 와야겠다. 잠깐만 그 옷 설마 프린 집에 있어가지고 그 옷에 막 코르나 그 뭔가 더 막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? 근데 그러면 좋대는 거기는 해. 형 한 번 코로나 걸리지 않았었어? 걸렸었잖아. 또 걸릴 수도 있잖아 그거. 그러면은 형 집에서 옷 좀 몇 개 가져가도 돼 비싼 걸로? 왜 비싼 걸로 가보지? 아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더라도 형 집에서 옷 몇 개 가져가든가 아니면.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옷을 빌려줄게. 어 그럼 형 나올 때 옷 한 5개만 좀 가지고 와줘라. 나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못 가. 푸른 형 집. 그냥 옷 두 개 줄 테니까 앞 뒤로 번갈아 가서 입으면은 네 번까지 가능해. 근데 오빠 근데 참고로 제 팬티도 빌려줘야 돼. 어 근데 팬티를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아니면 형 거 주던가. 편의점에서 싸 씨발 진짜. 아니 못 싸. 아니 집에 다 있는데 어떻게 사서 입어. 아 돈 아깝게. 아니 팬티는 다다익선이잖아. 아 그래 그러면은 나 안 쓰는 팬티 줄게. 아 오케이 그리고 바지도 좀 있으면은 하나만. 아, 바지는 하나면 돼. 오케이 그럼 바지 하나에 하나? 이제 위에 거 한 3개 정도만. 위에 거 3개 그 다음에 팬티 몇 개. 아 그리고 비싼 거 위주로 좀. 왜냐면 데이트 갈 수도 있어가지고. 여보세요? 그 비싼 거 위주로 입으면 좀 발렌시아가 많. 발렌시아가 뭐야 씨발 시가 이름이야? 알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비싼 거 하나 끼고 일단 상의는 일단 포함해서 일단 3개 나이스! 아 검정 바지 하나 그 다음에 팬티 몇 개.
팬티는 한두 개만? 그럼 팬티 두 개, 바지 검은 거 하나, 그 다음에 윗도리는 그냥 반팔로 가면 되겠지? 뭐 좀 섹시한 걸로다가? 오케이 알았어. 진짜 나갈 때 입어야 돼가지고 진짜 거지 같은 거 들고 오면 안 돼? 야 공파야, 내가 너한테 뭘 속인 적이 있어? 뭘 있어? 씨발 AV 배우 합방한다고 그러고 은별이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어? 아이 씨발 잠시 야! 아니지. 난 준비됐어 오빠. 너무 좋아. 그럼 딱 5시에 만나면은 개꿀따리 딸딸이네 그냥. 뭘 한다고? 딸딸이. 딸딸이가 아니라 개꿀따리 딸딸이라고. 제가 딸딸이라 그랬어. 네가 딸딸이 돼서 알아? 나는 지금 미리 말할게. 난 5시에 모여도 딸딸이는 하지 않을 거야. 난 딸딸이 할 게 없어. 난 할 거야 넌? 난 안 한 지 거의 한 2주 됐어. 난 한국 와서 한 번도 안 했어. 혹시 그거 유튜브 각으로 혹시 써도 되겠니? 아니 잠깐만 쓰면은 그거는 네 방송으로 키자. 진짜 음지로 가는데 그거는. 나는 안 킬래. 그러면은 오케이 5시에 모여서 공파 방송으로 키고 딸딸이 후에 딸딸이 한번 치고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오케이 굿. 그 다음에 옷 받고 이제 같이 서울. 오케이 그래. 알았어. 좋아. 재밌겠다. 오빠 혹시 디스코드 끊는 법 모르는 거 알지? 디스코드 끊는 법 알고 있고 여기 니들의 목숨 끊는 법도 몇 가지 알고 있어. 내일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. 약 16시간 반 후에 봐. 알았어. 그래. 재형 진짜 개별로다. 니들 지금 내 뒷담 가고 있니? 어? 아니야 형 왜? 어? 아니야 감 좋은데? 냄새 기가 막히게 막는데? 그니까 형 뭐해? 딸딸이.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고. 아니야. 혼자 할게. 필요하면 연락하라고.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누군가 도움을 준 순간 그건 딸딸이가 아니야. 딸딸이 부르잖아 그건. 오롯이 혼자만의 것이어야 해. 오케이 알았어. 반갑습니다. 트위치에서 사실 이 이상의 잘생긴 남캠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. 아 없죠. 네. 사실 오늘 이제 캠핑 방송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구이뽀의 건강 상태가 예 주최자가 이제 너를 주최자, 시커멓게 남자 둘만 그렇죠 남아 있었어요. 사실 아구이뽀가 있다 한들 다를 바는 없습니다. 이제 10대 1로 싸우다가 못하고. 저기 사장님이 앉은 자리죠 아마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. 이러면 자료하면 나간단 말이야. 괜찮겠어? 야 이거 괜찮겠어? 이거 그 공식 보면 난다. 아무튼 저희가 오늘 부랴부랴 준비한 컨셉은요 데이트하기로 했어.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. 심지어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그 커플룩에다가 신발 혹시 그 발렌시아가 맞죠? 예예. 예. 아 이것도 발렌시아가. 아 발렌시아가. 아 예. 아무튼 저희가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. 아, 뭐야? 네 매력한 스프. 다음에 나네 다음에요 다음에 나눠요 아나가 스키 때 스키 때.